사르바기 150g에 한 간장 대충 한 큰술 정도 넣고, 이거 물엿이거든? 물엿 한 큰술? 아니면 설탕 반 큰술만 넣어도 돼. 근데 물엿 넣으면 약간 윤기가 나니까 밥이 좀더 부드럽게 섞이게. 물엿 하나 넣고, 이솝밥 할 때만 그냥 굴소스 조금만? 반 큰술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참기름 쪼로로 넣고, 마늘 다진 거. 근데 소금 조금 한장한장 한장 뜯어가지고 핏물 살짝 제거했고, 이게 깨채 썰려면 한번 이렇게 포를 떠주면 돼. 이렇게 얇아지잖아.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포 뜨듯이, 생선 포 뜨듯이 더 곱게 자르려면 한번 더. 보슬보슬하게 잘 오래 볶아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정도로. 소고기 같은 경우는 오늘 두컵 차돌박이 구운 거. 기름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. 따로 거르지 말고. 이거 이제 오늘 다시 넣고. 나머지 시간 동안.
다 담아둔 파김치. 와, 곱창이도 맛있겠다. 아름답지? 와, 너무 잘했다. 와, 금방 먹거든. 와, 어쩌니까 더 맛있네. 그래? 약간 조금 더 고소한 풍미가 살지. 내일 레인 캐러 가야 되잖아. 레인 많이 캐와서 떡도 해먹고 파스타도 해먹고 와.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진짜. 미나리에 진짜 대적할 만한데?